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마이 컨텐츠는 GT5에 있는 북부 양크턴 맵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토리 모드에서 심플 트레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북부 양크턴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넓은데요. 아, 그렇게 넓지도 않구나. 딱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일단은 입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들어갈 수 있으려나? 네, 들어올 수 있죠. 카메라 부셔. 좋았어. 여기도 이건 안 들어가지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바짝 붙은 다음에 자동차 소환을 클릭. 오, 들어왔다. 나이스. 오케이, 난 천재야. 역시 이것이 바로 나의 클래스. 여기가 아마도 그 처음에 스토리 진행할 때 마이클로 통과했던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나간 길 오시면은, 아하, 바로 이 장소야. 모든 사람이 GT5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튜토리얼을 하는 곳. 먼저 이곳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금지, 칼 금지, 그리고 앞쪽에는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만. 그리고 앞에 컴퓨터랑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여기는 못 나가고. 어, 뭐야? 뭐였지? 방금 뭐죠?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는 캐비넷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여기 오시면은 아직 크리스마스는 멀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죠? 정수기에다가 RPG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그렇다면은 이곳은 뭐 다 봤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곳을 한번 드라이브 해볼게요. 와, 생각보다 지도가 뻥 뚫려 있어요. 오케이, 달리기 좋구만. 한번 쌩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민이 있어요. 정말 놀랍죠? 아씨, 잠시만요. 내 차만 눈이 안 쌓였으면 이상하니까 저도 눈이 쌓여있는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D클래스 아세아 세단. 느낌 좀 나죠? 얘는 카니스 메사. 이것도 눈이 덮인 에디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북부 양크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내린 시골을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차량은 전부 다 눈이 덮여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창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아니야, 들어갈 수 있으려나? 설마? 한번 보자. 아, 못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그래도 뭐 편의점 정도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편의점이 없어? 여러분들 밑에 계곡이 얼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좋아,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 바로. 오케이!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물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오케이! 와하! 깜짝 놀랐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뭐죠? 얼음 속에 외계인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데나 내려서 물속을 봤는데 외계인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여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브레드의 묘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레드가 누구냐면요, 마이클과 트레버의 친구예요. 자세한 내용은 뭐야! 깜짝이야. 나니? 어허? 나니? 바다가 왜 있어? 뭐 어쨌거나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옵트를 타고서 묘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 뭐야?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도 뭐 사람 사는 곳이긴 하죠? 신기하네요. 여기도 비행기 다니다니? 이제 뭐 슬슬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마을이 있고, 여기는, 아하! 저 여기 알아요. 여기가 마이클이랑 트레버가 경찰들과 싸웠던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뭘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진짜 볼 게 없군요. 어? 아, 여러분들 여기 오게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물 뒤편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건물이죠? 하지만 뒤에서 보면은 뻥 뚫려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 볼게요. 아니, 들어가지 못해. 그냥 뒤에 있는 벽이 구현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브레드의 묘지를 찾아볼게요. 화면 이쪽으로.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아하, 분명히 이 근처일 텐데.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무섭게 생긴 묘지뿐입니다. 이쪽은 뭔가 수상한데? 얘만 잔디밭이 있어. RPG 발사!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석들은요, 무적이 아니에요. 제가 쏘면 깨지네요. 아, 왠지 모르게 죄를 짓는 기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쏘지 않을게요. 일단은 마을을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기찻길은 있는데 아마 기차 안 다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을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차만 몇 대 다니고 NPC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시간을 밤 11시로 바꾸고, 눈 내리는 날씨, 이건 블리자드. 그 밑에 라이트 스노우는 가볍게 눈 내리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엑스마스, 그 밑에는 할로윈. 오케이, 이거다. 여러분들, 할로윈입니다. 이 차는 뭐 하는 거야? 어어? 잠시만요. 여기 앞에 지금 막혀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와, 진짜 미끄럽네. 이쪽은 또, 아이, 막혔어. 이럴 때는 디럭 소지. 자, 하늘을 날고 넘어가자. 어? 뭐였지? 뭐야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길이 막혔던 곳이죠? 다시 가볼게요. 오, 넘어왔어. 이번에는 넘어왔습니다. 와, 분위기 정말 심각한걸? 너무 무서워서 안되겠는걸? 와, 대박이다 진짜. 겁나 무서워.
이놈들 너무 무서워요. 나니? 여기 또 뭐야? 여러분들 맵 끝에 오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긴 뭐지? 뭐 하는 곳이야 도대체? 들어오시면은? 없었어 아무것도.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온 건가? 어허 끔찍하구만 정말로. 사이클론을 타고서 드라이브를 쭉 해볼게요. 어허 아 또 떨어졌네. 여기가 맵 끝입니다 여러분들. 날씨를 일단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에바야 엑스마스 됐다. 아 여기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반대쪽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쭉쭉 드라이브. 아예 맵 끝이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은근히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끝까지도 못 옵니다. 그 전에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번에는 헬기를 타고서 시민들을 조금 괴롭혀볼게요. 발사. 그렇지 좋았어. 여기에서 별이 뜨면은 과연 경찰들이 올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도 경찰이 오네? 아니? 아니 여러분들 저는 여기 경찰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경찰 잘만 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경찰들을 맵 밖으로 유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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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밟는 순간 끝장이다. 나이스. 보시면은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네 이 세계로 사라지세요. 오케이 좋았어. 좀만 더 와 나한테 좀만 더. 여기 내려가시면은 와 지도 밑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를 찾아보자. 묘지야 어딨니 묘지야. 아 여기가 묘지입니다 여러분들. 왠지 이곳에서 브레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는군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뭐 딱히 아무것도 없어요. 묘지 아래 시점에서 보면은 뭐 시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델링이 굉장히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앞면이랑 옆면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뭔가 좀 이 세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건물의 뒷면이 없죠? 여기도 없고 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북부 양크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로스산토스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 번쯤 놀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